공과 방망이 대신 팬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의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스크를 쓰고 녹화를 하게 됐네요. 많이 답답하시죠, 지금? 이게 숨 쉴 때마다 입이랑 이 코가 이제 턱턱 달라붙고, 무엇보다 저희같이 안경 착용자들에게는 습기가 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숨쉬기가 더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방송 중에 항상 이제 렌즈를 끼고 있지만 뭐 저 역시도 이제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서 그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는 게 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다면 뭐 이 정도의 불편함은 항상 좀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실외는 물론이고 저희처럼 이렇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화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녹화 앞두고 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좀 해봤는데 제작진이 뭐 결론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뭐 녹화에 참여하는 두 기자분들도 그렇고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나저나 김 기자, 이 기자님하고는 저희가 지난 5월에 녹화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요새. 올해 초였죠. 제 기억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에 지금 와서 다시 또 맞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 WHO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코로나19가 내년 아니면 후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5월 달에 뭐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의 제 생각은 5월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만 유지가 돼도 참 좋겠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게 다 스톱이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다음 불편한 걸 넘어서 가지고서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담감,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금이 이제 9월, 저희 녹화일이 지금 9월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환절기도 다가올 거고 이제 날씨도 더 점점 더 추워지고 이러면 이제 바이러스가의 활동이 더욱더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다가오는 이제 가을, 겨울 이때가 또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갔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와이프만 잠깐 뭐 동네 한 바퀴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뭐 정부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요새 대부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접촉을 좀 피하자는 주의라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녹화 바로 전주에 회사 방침상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를 했어요. 초반에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하루 지나니까 재택근무도 가능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말하는 몸이 좀 근질근질하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밖에 나가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 방학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데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잔소리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나가서 예전처럼 좀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이제 재택근무 시행은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도 좀 조심조심 해가면서 방역수칙 준수해 가면서 이제 조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퇴근 시간이 뭐 정식 퇴근이 좀 당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약속은 뭐 방역 지침상 이제 당연히 좀 피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저희 집에 있는 아내는 제가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좀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괜히 물어봤다가. 아무쪼록 두 기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가까운 대전 그리고 세종에서 출입 기자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취재 활동 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는데 아무쪼록 저희 기자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침에도 일선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개하느냐. 지금은 소속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적 이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이 코로나19 차단. 기획사나 시스템 쪽에 있는 직원들이나 운영 대표들은 지금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뭐 택배 일도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발생 현황을 좀 얘기 드리는 거는 의미도 없고 그리고 얘기 드리는 게 오히려 좀 혼란에 좀 부추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발생 추이를 좀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얼마나 되는지 좀 월 단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충남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하고 이제 아산의 이 확진자 추이를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8월까지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천안부터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이제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그 첫 달에 56명이 발생을 했고요. 3월 네. 달에는 47명. 그다음에 4월에 1명, 5월에 1명, 6월에 3명, 7월에 2명,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만 81명이 발생을 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퍼지기 시작한 이래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달로 좀 현재까지는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지역도 2월 달에 7명, 그다음에 3월에 2명, 4월에 1명, 그리고 5월 달에는 확진자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6월에 7명, 7월에 6명, 그 다음에 8월 달에 17명으로 아산시 역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달로 이제 8월이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 기자님, 충남 전체로는 어때요? 네, 천안 아산을 포함하니까 충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재확산세는 충남도 비켜갈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8월 31일 기준으로 그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그 전체가 340명인데 이 중에 190명이 그 8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8월 달 들어서만 142명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고 했던 충남에서는 청양군이라든지 보령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한동안 잠잠했잖아요. 예. 이 정도면 이제 금방 좀 많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잠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전에 9월 정도면 나아지겠지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가까운 네, 경기도권이라도 좀 바람 쐬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용인에 숙소를 좀 예약을 해놨는데 뭐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했죠. 뭐 당연한 거지만 숙박업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코로나19로 뭐 모든 분야 모두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초토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부는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 14일까지만 해도 이 뭐 호텔 콘도 펜션에 숙박비를 그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계획했는데 설상가상 그 다음날 이튿날이죠. 이튿날 이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거고요. 그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8월 초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목을 봤지만 힐링 제주 관광객 출렁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이게 불과 그 15일 사이에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숙박 대전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서도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독려를 하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제 아내랑 같이 주말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당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터지니까 아 이게 정말 이게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숙박업소들뿐만 아니라 숙박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이제 가장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이 결혼식 관련된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실내에는 뭐 어떠한 행사든 간에 50인 이상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이건 결혼식이나 이제 장례식도 이제 예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약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도의 경우 이제 1월 달에 한 다섯 건 정도의 이 결혼식 분쟁으로 인한 이제 상담이 있었는데 위약금 관련 상담이 있었는데 이게 2월 달에는 86건,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62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75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도는 이제 도 소비자 생활센터를 통해서 이제 피해 구제 및 이제 중재를 좀 나서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 소비자 업무 담당자, 그다음 소비자 업무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충남도 소비자 분쟁 위원회를 올 12월 달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힐 정도로 좀 사회 곳곳에서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또 결혼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네. 1, 2, 3월 뭐 이때는 결혼식 뭐 비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봄에는 조금 있었고 여름 뭐 가을 이제 점점 지나면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뭐 분쟁 건은 아닌데 후배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냈는데 뭐 이제 지인분들 초대는 안 하고 가족끼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두 분 다 결혼하셨지만 평생에 한 번 있는 건데 뭐 가까운 분들 초대도 못 하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또 가족끼리 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 말고는 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족 중에
그래서 직접 또 축의금 뭐 주고 뭐 계좌번호 달라 이런 거 조금 그래서 축의금은 이제 기프트콘으로 되죠. 이런 변화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세계 전문가들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하는 세상 10가지를 이렇게 했길래 제가 좀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은 교육업계 패러다임 변화. 무슨 의미냐면 온라인 재택학습, 원격학습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재택근무 활성화, 업무 형태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필품 배달 증가,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 바이오 산업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대면에 따른 악수가 종말할 것이다. 악수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전문가들이 뭐 어찌됐건 조언같이 해준 건데 이게 사실상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봐서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이제 정리를 해줬잖아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월 단위로. 근데 뭐 정확히는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감염 경로가 어디서 좀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충남도 보건당국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이 중에 이제 피트니스 관련, 사실상 줌바 댄스죠. 네. 줌바 댄스가 104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46명, 네. 그리고 타지역 감염 사례가 26명, 그리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련 18명, 산항제일교회 감염 18명, 동상교회 10명 등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가 어디서부터 이제 감염이 된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감염 경로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좀 많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좀 한번 저희 언론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에게 좀 이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렇게 공식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깜깜이 환자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이 깜깜이라는 말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혹은 행위 아니면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저희 관용적인 의미로 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하하거나 이제 차별이 포함됐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이제 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깜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제 8월 31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이 같은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자들도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있었다라는 걸 좀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 일단 우리 천안 지역을 좀 중심으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던 이 케이스를 좀 확인해 보면요. 8월 15일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천안에서 이 확진 폭이 컸었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최초 감염자 역시도 이 감염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량동에 있는 삼계탕집 여기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당진 현대제철 관련자 확진자들 역시 최초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좀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뭐 8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경로 확인이 안 되는 감염률이 한 13% 정도라고 합니다. 천안에서는요. 네. 광화문 집회, 8.15 집회 그리고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이제 요 꽤 많이 올라가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 교회 때처럼 이분들이 이제 검사에 응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검사를 하신 건가요, 이분들?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1일자 기준이죠. 9월 1일자. 네.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만 서울만 지금 1,06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만 이제 70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 방역당국이 확보한 교인이 한 5,300여 명 되는데 이 가운데 2,000명 정도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마찬가지로 그때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파악된 인원이 5만 5천 명이라고 해요. 하지만은 이 중에 4만 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시의회 미래통합당 위원들도 좀 있고 미래통합당 또 인사들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일단 대표적인 참석자를 보면은 이창수 이제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네. 이제 올라갔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허욱, 권호중 이제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이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올라갔었죠. 근데 이렇게 좀 엄중한 시기에 굳이 당원들과 함께 혹은 지지자들과 함께 굳이 단체로 올라갔어야 됐느냐 하는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일고는 있죠. 지역 주민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광화문 집회에 갔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심지어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그 반납을 동안 폐쇄하고 임시회까지
이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논란이 좀 생기니까 해당 이제 참석자들은 이게 뒤늦게 이제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건 문제가 아니었나. 행사 내용을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미리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행사의 위험성이라든지 집회 관련해서는 좀 위험도가 있다는 것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이제 시의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는 분들인데 올라온 것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두 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고 했더니 코로나19가 좀 확산세가 줄었지 않냐, 정치적 소신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대규모 그 집단 감염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일에는 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광화문 집회 뭐 정치적 소신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제 그날의 집회가 이 방역에 대한 이 대규모 확산 우려를 넘어설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느냐에 네.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뭐 지금은 소속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적 이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이 코로나19 차단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이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란이 또 한 번 더인 게 이제 8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그 기자회견 때 예.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박상준 천안시장과 같은 당이니까 네. 집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입장을 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 또 입장 표명하는 데서 좀 논란이 또 한 번 더 증폭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그때 이제 브리핑이었죠. 네. 그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애국자라는 표현을 썼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 상대당인 민주당에서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바로 그 성명을 냈더라고요.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서 그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한 시의원들을 소신껏 집회에 참석한 애국자로 포장했다. 이렇게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정치권 싸움은 솔직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박상돈 시장이 이제 이후에 뭐 이런 지적 계속 제기가 되니까 이제 SNS 통해서 이제 요즘 계속 매일같이 이제 브리핑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한번 해명은 했어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애국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표현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어떤 뉘앙스였냐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시위에 올라가셨던 그 마음 그대로 방역 역시 애국의 마음이니 다시 천안에 와가지고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들 좀 검사를 받으셔라 이것 또한 애국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거였고 이런 기본적인 말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거에서 상당히 서운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에서도 노동자 대회를 열었었잖아요. 뭐 이것도 규모가 이제 적지는 네. 않았으니까. 근데 왜 이제 보수 쪽에서 연 이 행사만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냐? 왜 이거는 뉴스도 안 나오냐? 이제 대부분 이제 통합당 인사분들인데 불만을 좀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기사가 또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전 이 부분을 그 기사가 되고 안 되고 그걸 좀 떠나서 다른 편에서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당시에 참석자만 한 2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에 불과했거든요.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나 아니 보건당국이 봤을 때는 그걸 참석 우리가 봤을 때는 참석해서 코로나가 확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기아차 금속노조 이쪽에서 확진이 발생했던 거지 그 집회 때문에 그냥 기자회견 때문에 그 코로나 확진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분간 안 되지만 다만 이제 사진 기자라든지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취재 기자고 물어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민주노총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 그 페이스 쉴딩을 얼굴 가리게 했잖아요. 네. 얼굴 가리게라든지 마스크를 다 착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도 많이 뛰진 않았지만 좀 상당 부분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이게 논란이 대상에 뭐 여기가 참석했네 왜 우리만 비판하네 이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확진이 그쪽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됐었던 이 집회와 어느 한쪽은 방역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진행이 되었을 때 뭐 양쪽 다 감염자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감염수칙을 지켰던 곳에서는 더 이상의 확진자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서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국을 아주 그냥 수렁으로 빠뜨릴 만큼 대규모 팬데믹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방역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아니었나. 설안과 아산이
붙어 있잖아요. 늘 이제 뭐 경제, 문화, 뭐 사회 전반적으로 늘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산시 이제 역학조사관은 이제 선제적 채용이라든가 이제 박상돈 천안시 이제 코로나19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동선의 이제 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넘어선 동선의 세부 공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수차례 천안과 아산시가 서로 이제 비교 대조가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역학조사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원래 이제 광역지자체의 도단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충남도에서 충남대에 소속된 분들이 이제 파견을 나와서 여기서 이제 동선 파악이라든지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법이 바뀐 거죠 이게? 역학조사관은 광역자치단체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5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구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은 이제 한 명을 이렇게 역학조사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초자치단체도 역학조사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죠.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천안시와 아산시 그 확보 방식이 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아산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그 천안시는 이제 외부에서 의사를 뽑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아산시가 이제 결국은 먼저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산시는 선제적으로 먼저 좀 많은 인원의 이제 이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천안시 그거에 비해서 좀 늦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비난이 나오다 보니까 천안시도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채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부랴부랴 이거를 이제 아산시처럼 전환을 해가지고서 이제 네 명의 자체 인원을 이용해가지고서 역학조사관을 이제 채용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확진자 동선 이제 세부 공개 이거는 시민들도 굉장히 뭐 민원도 많았고 뭐 저희도 그렇지만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동선 공개하는 거는 이건 이제 천안시가 먼저 했잖아요. 천안시도 처음부터 공개를 전면 공개를 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서 어떨 때는 이니셜 처리를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며칠이 지난 뒤에 방역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한 뒤에 공개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거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도 이제 8월 24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박상돈 시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중앙방역대책에서 나오는 방역대책본부에서 근거하는 이 공개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최대한 시민의 이제 천안의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겠다. 시민들의 뭐 적극적인 이용 당부드린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천안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기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이따 김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 거지만 저희 방송국에도 이제 기사로 저희가 실명으로 쓴 기사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사들은 좀 일정 기간 지나면 좀 삭제해달라. 이렇게 뭐 시의 담당자가 있는 모양.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세부적으로 나간 공개 기사에 세부적인 동선이 담긴 것들은 좀 삭제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뭐 SNS에 올린 것들도 좀 삭제를 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선의 좀 세부적 공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역을 실시하였더라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게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제 지침이 이게 세 번째 바뀌었던 이제 3판 지침이거든요.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 뭐 공개 범위부터 개인 정보, 그다음에 뭐 대상 시간, 공개 장소, 그다음에 누출 장소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게 자세하게 네. 전부 다 이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새로운 지침에도 일선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개하느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상호나 방문 기간, 확진자의 주소 등은 개인 정보의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화의 기준으로 이제 천안은 아니지만 수도권하고 이제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딱 이렇게 수도권에만 현재 2.5단계가 발효 네. 중입니다. 2.5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 오후 9시 이후에 포장하고 배달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 제한이 돼 있고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답니다. 그리고 학원도 10인 이상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금지가 됩니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 상황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되냐. 막연함, 뭐 막막하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녹화를 해야 될지 이것조차 전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든 것 같고요. 아까 김 기자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끝나는 거는 뭐 감히 상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 5월 달에 4월 달에 뭐 그 녹화할 때 그때까지로만 돌아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19 끝이 있을까요? 지난번 이제 저희 녹화 때 김지철 교육감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이제 언감생심이고 포스트 코로나는 더 이상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삶, 그리고 여기서 변화되는 우리 삶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끝나는 걸 바라기보다는 무작정 일상에서의 코로나 생존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끝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WHO가 발표를 했는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각종 그 질병,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에 또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이후에도 좀 우리가 여지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그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뭔가 우리 전 인류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자면 한번 생존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지역 현황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마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구원투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지역에서 공연 전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승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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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표님을 처음 만난 게 이제 무궁화 축구단, 지금은 충남 아산 FC죠? 네. 명칭이 바뀌었는데 찐팬으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때 축구단 취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뵙고, 근데 이렇게 보면 운동선수 같지만 본업은 이제 공연 기획자이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주로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지. 초중고등학교 시절은 축구선수 생활을 한 게 맞습니다. 명문학교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했고요. 지금 충남 아산 FC에 또 제 학교 후배들이 뛰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수 생활 하다가 무릎에 부상 입으면서 이제 공연 기획, 행사 기획, 연출 쪽으로 이제 전업을 해서 그게 아마 1996년도였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꽤 오래 왔습니다. 하여튼. 네. 20년 이상. 네. 네. 오늘 견제구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나오셔서.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지금 국내 또 지역 업계들, 공연과 이벤트 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가 다 어렵긴 한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공연 업계는 어렵고 거기에서 또 이제 뭐 대규모 행사가 비교적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업계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암흑입니다. 그냥 생활 거리두기 당시에는 잠깐 좀 희망이 있었어요. 네. 조금씩 공연이 이제 열리기도 하고 뭐 행사도 열리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고 수도권이 2.5단계가 되면서는 이제 모든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됐고 그냥 업계 자체가 그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5년, 96년부터 네.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IMF가 1997년이죠. 뭐 그때는 직원이셨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동업으로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해서요. 그때도. 그때도 됐구나. 아, 근데 지금 이제 암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네.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훨씬 더합니다. 그때는 사실 취소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업이나 주최 측의 어떤 어려움이, 예산상 어려움이 생겨서 축소가 되거나 취소된 적은 있지만 전면 취소라는 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노력여에 따라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뭐 저희들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이번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좀 피해가 많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전하고 이후를 조금 비교해 주시자면 뭐 어느 정도 상황이신 건가요? 이전에 저희 회사 매출을 밝히긴 좀 그렇고 네. 뭐 저희가 충남에서만 일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매출 규모는 좀 되는 회사인데 작년에 매출 대비 98%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우 힘든 상황이죠.
이게 지금 말이 98%지 아예 수익 자체가 없으시다라는 말 아니신가요? 이게 직업 월급이나든가 이제 사무실 운영비 뭐 이런 고정 비용도 이제 상당하실 텐데 적자가 뭐 상당히 크실 것 같으세요 이미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년에 저희가 벌어서 계좌에 갖고 있던 저축해놨던 것은 이미 다 지출이 나갔고요. 불과 그게 한 5개월을 못 버티더군요. 1월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뭐 긴급 지원 정부에서 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받았지만 그건 역시도 이미 다 소진이 됐고요. 이제는 뭐 그냥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뭐 예술가라든가 뭐 이러신 분들은 뭐 단기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전업을 지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뭐 천안 아산 지역에 이렇게 지금 예술을 포기하고 다른 업계로 그냥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아, 오히려 예술 활동만 해오시던 분들은 전업 예술가라고 하죠. 저희 네. 전업 예술가 분들은 기존에 그 예술 활동과 더불어서 수익 활동을 하시는 어떤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숫자가. 근데 사실 기획사나 시스템 쪽에 있는 직원들이나 운영 대표들은 지금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뭐 택배 일도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한 20년 된 저희 지인 같은 경우, 충남은 아닌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이나 된 기업을 폐업하셨고 그리고 주변의 몇몇 좀 이렇게 시스템사 대표들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소식이 있죠. 전면 취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흥태랑 축제도 있고 지역 축제들도 이제 취소 소식을 저희도 접하게 되는데 이 기자가 좀 정리를 했죠? 우리 저 축제 좀 취소된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전면 취소라고 봐야죠. 천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가을에 열리는 천안 흥타랑 춤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취소가 됐고 시민체육대회도 취소가 됐고 아산에서도 역시 앞서 이제 4월 달에 열리던 이순신 축제 역시 취소가 된 상황이고 뭐 천안 아산뿐만 아니라 공지시와 부여군의 뭐 백제문화제라든지 그리고 서산시의 별축제 모두가 취소됐습니다. 결국 그 충남 지역의 축제는 취소됐고 이게 다 온라인으로 됐다고 하지만 취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의 행사가 예를 들면 취소가 됐다. 대형 행사, 뭐 작든 크든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되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지역 공연 기획사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비단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 입장만 말씀드리긴 그렇고 조금 넓은 범위에서 네. 본다면 사실 지역 축제는 그 축제 그 하나만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규모가 크든 작든 지역 축제는 지역의 어떤 상업, 문화,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거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축제나 행사들이 취소되다 보면은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적 기반, 그동안 다져왔던 풀뿌리 문화 기반들도 이제 다 파괴가 되게 돼 있고 그러면 또 그것으로서 충족시키던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도 또 계속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네. 보면 지역 공연 기획사에서 준비하고 만들어진 유료 공연들은 더 이제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계속 연계로 무너지게 되는 연계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전반적인 공연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와 오셨으니까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남한산성 세계유산 지정 네. 축하 공연 그다음에 이제 매년 하고 있는 경기문화나눔 30일 뭐 아산에서 하고 있는 살롱도 아산 뮤지컬 사랑했지만 수원 재즈 페스티벌, 뭐 수원 야행, 수원 연극 축제, 화성 행궁 야간 개장 등등 뭐 해서 지금까지 한 10억이 좀 넘는 행사들이 다 취소됐어요. 단순히 이제 참여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수주까지 이어져서 계약 단계까지 네. 이루어진 사업들 그렇지. 중에 취소된 게 이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업만 있는 거면 뭐 어느 업체가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미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이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들어가는 절차들도 많잖아요. 우리 뭐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하다못해 혼자만 하시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 다른 계약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중간에 뭐 입찰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이게 재난 상황이다 보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0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 보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냥 취소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연기되는 순간부터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연을 해야 된다. 공연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갖고 계시면서 그리고 공연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지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 다수 관계자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 공연장이 아닌 이태원 클럽이라든가 집회 장소에서 다수 감염이 발생하긴 했지만 공연장에서 지금까지 그 감염 사례가 있는 적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래서 방역만 잘 준수한다면 방역 지침만 저희는 공연을 멈추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듣고 이제 놀랐던 게 저는 당연히 이제 공연장에서 감염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만 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공연장에서 감염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편견이 공연업계 이렇게 대표님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아까 이제 전면 취소 얘기를 하셨는데 지자체나 이제 안전을 좀 방역을 책임지는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취소를 하려면은 어떤 뭐 명분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업계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뭐 다들 출입을 하고 계시는 기자, 현역 기자시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정부나 광역 지자체에서 공연하지 마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네, 내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충남도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죠. 마티네 콘서트도 하고 뭐 몽니 뭐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있지도 않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공연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죠. 가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침표가 있어요. 이건 몇 점, 저건 몇 점 해서 2단계 거리두기, 사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라고 해요.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전부 취소죠. 저희는 2.5단계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은. 물론 이러다가 3단계가 되면 저희 스스로도 그때는 연기하거나 취소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전부터 없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게 왔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전부 다 황당해지는 거죠. 예술가들이며 그 관련 업계 자체가. 관에서 예산이 되고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예를 들면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도 민간에서 올라가서 민간에서 계약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절차에서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오히려 관에서 하자고 했던 것도 불과 며칠 사이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 확진자가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 지침을 지키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준수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취소. 그럼 명확한 근거를 저희한테 보여준 적은 없다는 거죠. 그냥 늘어나고 있고 분위기가 이러니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은행도 문 닫고 시청도 문 닫고 다 문 닫아야죠. 그냥 집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서 다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영업을 안 하거나 그러지 상영하고 않고 상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콘서트를 제외한 그런 경우는 어쨌든 비말이 튈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마스크를 쓴다거나 뭐 그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연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용히 앉아서 관객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는 것도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홀이든 어느 공연장이든 무대와 객석은 기본적으로
대략 5m 이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비말, 가수한테서 비말이 된다 하는 거는 관객이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시켜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실내라면 또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실외 행사, 실외 공연으로 조금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무대와 관객과의 사이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관객들의 사이를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 들어오는 그 현장 자체 출입구를 통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냥 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일선 시군의 뭐 문광과가 되겠죠. 문광과 혹은 문화재단 입장이 서로 다 다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솔직히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실 거예요. 일도 많아졌고 지금 복잡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 우리는 직업이 광대인데 노래하고 춤추고 전시하고 하는 광대인데 그거를 막는 것 자체는 우리 생계를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기사를 올려주셔서 저도 봤는데 이제 두 기자분들한테도 제가 공유해줬죠. 그 해외에서 네네. 그 공연장에서 코로나19 확산 경로나 이런 것들 좀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 사례가 있었다고 저한테 기사를 네네. 공유해주셨나? 뭐 제가 알아서 봤나? 어쨌든 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8월 22일 날 독일에서 한 이제 몇몇 과학자들이 과연 특히 독일은 이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라이브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자, 직접. 그래서 관객을 2,200명을 모아놓고 거리 두기가 전혀 없이 그냥 스탠딩 공연으로 예전처럼 따닥따닥 붙은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는 일정 거리를 띄고 의자를 놓고 하나, 하나는 또 더 동선을 더 제약하면서 한 케이스에서 총 세 번의 공연을 했어요. 그것도 유명 가수의 공연을. 전 깜짝 놀랐죠. 과연 이게 우리나라라면 가능할까?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6주 후쯤에 이 결과가 나온대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그게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경로들이라든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좀 지켜보고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공연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다른 게 우리나라하고 아까 독일은 확진자가 없나 우리보다 적나 네, 찾아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더니 독일은 뭐 어제자로 저희가 한 200명 선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000명대가 나오더라고요. 누적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거를 실험을 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입장 자체가 열 건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잖아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와닿은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참가자 모집을 했는데 그 15세부터 50세까지 참가자가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누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네네. 물론 기준수는 4,000명을 모집하려다 2,200명이 됐지만 2,200명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타났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어찌됐건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게 필요하다. 공연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과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결과를 뭐 우리 공연 예술계에서도 문화계에서도 그렇죠.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통계가 좀 나오길 바라고요. 기사 보면서 저는 이제 아 이거 보면서 대표님은 얼마나 부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부럽기만 한 건 아니었고요. 정말 부러웠죠. 그런 생각을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부러웠는데 단순히 공연 그 실험은 단순히 공연업계 아니면 뭐 예술인들한테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모 집회, 그것도 야외에서 있었던 모 집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내에서 몰아놓고 공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연의 데이터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세계의 어떤 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단순한 공연 업계의 어떤 그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 연구가.
자료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라고 해서 뭐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출 지원도 좀 있다고 그러고. 근데 실질적으로 공연업에 계시는 분들이 느껴지기에는 이게 지원이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뭔가가 있는지. 아니, 그건 지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저희 업계 밖에 계신 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지원책이다 보니 이게 진짜 예술인들한테 문화예술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는 지원책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도 도입해야 하는 사업이나 혹시 제안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자체나 광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뭐 지원 사업, 보조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저기가 하면 여기도 하고 저기가 하면 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저희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만들어낸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지금 현안이 쌓여서 날릴 텐데 그걸 뭐 저희가 해주십사 하고 생떼를 쓰거나 기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정부 기관, 저희 회사도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나 콘텐츠진흥원이나 경기아트센터나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모 사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보면 거꾸로 공모가 아니라 저희가 민간 기획사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자체 이런 사업 해봅시다라고. 근데 황당한 답이 돌아오죠. 당신들은 민간 사업자잖아. 예술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조금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당신들하고 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예술인들은 그만한 기술력이 없어요. 경험도 많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민간 기획사가 제안을 하고 같이 그런 정부기관이나 문화재단 아니면 출연기관,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래야 상호가 같이 상생을 하게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버리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그저 공모사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 빚을 내오던 투자를 받아오던 그동안 번 돈으로 제작을 하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선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술인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늘 우물한 개구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어느덧 녹화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늘 녹화 와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갔어야 되는데 못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답답했어요. 거의 1년이 이제 가까워지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SK 브로드밴드에서 또 시사토크 견제구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입장, 상황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문체부에서 BTS랑 뭐 기생충 이런 컨텐츠들을 담아서 영상 홍보물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문화는 행복이고 위로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대중들한테 그동안 어떤 즐거움, 감동, 또 때로는 위로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한테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 자신한테. 그러니까 사시는 곳 어디에 사시든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아주 작은 공연이든 아니면 비대면 뭐 공연이 됐든 아니면 작은 전시회가 됐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그 노력을 좀 외면하지 않아주셨으면 그 언제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될 거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감기처럼 달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중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이렇게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저희들한테도 여러분이 좀 위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히들 문화와 예술은 향유한다고 표현하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일 수도 있습니다. 충남은 민선 7기 들어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꿨죠.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